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세탐으로 아주 재미있는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모던 스트랩 특집입니다. 네. 이게 모던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두 대를 갖고 와가지고 핵모던. 핵모던. 약간 뭐랄까 이 세계관은 그냥 단순히 모던을 뛰어넘어가지고 좀 아방가르드하고 그쵸?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에서 그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재팬 모델 중에 그거 있어요. 그 파이널 판타지 그 기억나시죠? 나 기억나요, 기억나요. 걔도 사실 올라왔었어요. 걔도 뭐 몰랐으면 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기타가 처음 나왔을 때 아 김은총 맞춤 기타가 나왔다. 김은총 지금 뭐 어떻게도 공교롭게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도 완전히 네, 색상부터 찰떡으로 맞아 들어갔던 바로 렉서스 에디션 기억하시죠? 그 만우절 특집에도 이게 등장을 했잖아요. 네, 만우절 특집에도 잠깐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스트럭처럴 블루라는 색상을 갖고 있었던 렉서스 LC 스트라토캐스터가 오늘 출전 선수 1번으로 나왔고요. 939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전 선수 2번은 말 그대로 얘는 그러니까 모던 컨셉, 얘는 애초에 모델 라인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 로즈우드. 요거는 723만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76.33 아무래도 워낙에 또 스펙이 독특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70년대 후반까지는 못 갔고요. 76.33 그리고 요 친구 포스트 모던은 78을 받았습니다. 얘는 뭐 한 줄 평도 다 막 그래요. 뭐 과속하지 마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뭐 이런 거였고 스트럭처럴 스트랩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경운기 모르는 듯 아는 기타, 아는 듯 모르는 기타. 테슬라 경운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빈티지한 것과 가장 그 진보적인 것이 섞여 있는 느낌인 거예요. 테슬라 경운기. 경운기인데 이제 무소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부다다다 이런 거 없이 했다가 이렇게 경운기인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 테슬라 경운기, 아 테슬라 경운기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이 포스트 모던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조금 할인이 이게 적용된 가격이고요.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가격이 700만원대 후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거 기분 좋은 가격은 판매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아주 독특한 스펙들은 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 매칭의 블루에서부터 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스펙 뭐 펜더가 다 비슷하죠가 전혀 없죠. 지금 보면 뭐 색깔 뭐 핏가드는 카본 들어가 뭐 있죠. 다 뭐 다릅니다. 네. 뭐 헤드 머신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드 머신은 하지만 어쨌든 저기 컬러도 블랙이고요. 컬러가 네 그렇죠. 핏가드 컬러가 그렇고요. 핏가드는 카본이고 네. 헤드 머신은 블랙이고 그리고 실제로 바디 컬러는 스트럭처럴 블루라는 거고요. 이게 투피스 셀렉트 헬더. 네. 저 컬러가 이제 렉서스에서 몇 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렉서스만의 특유의 컬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이 너트가 그라파이트. 그리고 또 요거 핑거보드도 블루 리치 라이트. 그러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없어요. 픽업이 뭐였었죠? 이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 세트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뭐 외관은 외관 자체는 그냥 뭐 그 스트랩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좀 무던한 빈티지한 느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포스트 모던의 컨셉 자체가 나와 있죠. 빈티지 애호가와 현대 연주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능을 조합해서 제공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느 쪽은 빈티지하고 어느 쪽은 모던한 스펙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래쪽에 내려가서 스펙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바디 투피스 셀렉트 헬더 바디 뭐 재질은 같아요. 그리고 내기 리프트손 메이플에 이거는 이제 지판 곡률도 혼합 곡률이죠. 컴파운드 레디우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본넛. 여기 픽업 보시면은 내기 일렉트로닉 보시면은 듀얼 마그넷 2로 아예 뭔가 다른 모델들하고는 아예 다른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리버스 폴래리티 이제 가운데 뒤집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도 독특한 컬러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포스트모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업과 다른 스펙들에서 오는 어떤 그런 모던함과 뭐 빈티지함의 조합이라면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없어요. 그냥 정말 뭔가 자동차 모터쇼 때 컨셉트카 내듯이 그죠, 그죠, 예, 그거. 거의 딱 그런 느낌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들이 이제 팬더가 사실은 당연히 팬더 커스텀 샵 하면은 완전 빈티지 지향에 딱 예전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레거시가 있는 기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런 이제 확 가는 기타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팬더가 확 가는 기타 되게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스트랫이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54년도에 출시된 스트랫이 레거시 오브 레거시 정말 성배 홀리그레일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시장에서 이런 해귀한 물건 뭐야? 이런 식으로 맞아.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진짜로 제대로 나느냐까지 의심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애초에 전통적인 이게 디자인도 그쵸. 아니었고. 솔리드 바디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 기타 안에 통이 없는데 뭔 소리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뭐 이런 거였으니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기타가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 레거시가 되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고 맞습니다.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않은 거죠. 확 가는 기타. 네, 그럼 두개 한번 비교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몽글몽글한. 왜냐면 얘네들로 락에 관련된 느낌은 많이 했고, 오늘은 좀 모던한 느낌으로. 좋습니다. 소울풍. 은총 씨가 건반도 직접 치셨어요. 반복이죠. 루프성 음악. 근데 요런 거에다가 한번 입혀보죠. 하프톤 해가지고. 한번 입혀볼게요. 깔끔하네요, 정말. 네. 다른 트랙 하나 받아보죠. 갈게요. 깔끔하네요, 네. 정말.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 셋업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이 기타가 리뷰가 보면은 어쨌든 기타 매수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드라이브 사운드는 자료가 많아요. 네. 그런 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팝적인. 가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 이제 은총 씨가 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이런 모던 기타들 잘 어울리게 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런 걸 좋아하죠. 이런 이게 진짜 뭔가 세션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플레이들인데 예. 우리가 여기서 할때좀 스트레이트한 플레이를 많이 하다 그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버즈에서 들려드릴 때는 이쪽보다는 그래도 좀
기타 본연의 맞아요. 사운드를 좀 들려드려야 되는 느낌이 많고 실제로 안... 보컬이 있는 곡에는 이런 식으로 연주할 때 우리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많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은 맞아요. 이것도 지금 노트 수가 많고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네, 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트렌디하다. 뭐 요 정도죠. 네, 뭐 지금 좋습니다. 이게 기타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지 기타 자체는 세팅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정도 나가면 들어볼게요. 네. 네, 사운드 정리됐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팬더의 감성 다 가지고 있고 무던하고 그리고 이게 울트라 노이즐리스 픽업이 있다 보니까 뭐 팝적인 성향에 유리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팬더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클린의 영역에서 나와준 이 장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레코딩에 지금 이렇게 세션 스타일로 쳐보니까 굉장히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운드. 이게 보면은 그 울트라 노이즐리스 픽업이 깔끔하긴 한데 좀 게인이 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타 자체는 게인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컨셉의 기타잖아요. 게인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울트라를 사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게 여기서는 이제 전혀 느낄 수 없다. 그죠. 하이게인까지 이제 가능하면서 울트라 노이즐리스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메리칸 울트라랑 지금 이 렉서스랑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당연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의외로 세션 기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녹음 잡히시면은 차랑 같이 사세요. 차랑 같이 사. 아 근데 나는 방금 이거 치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가격만 괜찮으면 제가 싱싱싱이 없거든요. 싱싱싱으로 줄여서 레코딩 기타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클린톤 영역만큼은 얘로 딱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영역을 뭐 섹터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본인이 뭐 PRS를 가지고 있든 타일러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깁슨을 가지고 있든 근데 뭐 일단은 뭐 앤더슨을 가지고 있든 그쪽 영역에서 다른 영역을 하고 이런 특히나 또 요런 장르는 하고 이걸로 치면은 지금 자 솔로를 제외하고 그 요것만 들어볼게요. 잖아요. 이게 진짜 뭔가 컨셉 자체 너무 독특해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저기에 묻히는 범용성이 되게 뛰어난 기타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렉서스 딱 몰고 가서 트렁크에서 그 같은 색상의 기타를 딱 꺼내갖고 녹음실 들어가고 이제 녹음을 하는 네, 세션용 기타 컨셉용. 근데 내가 봤을 때 기타리스트가 왔는데 렉서스 2차에서 내려가고 이거 갖고 내리면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다 하긴 할 것 같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컨셉이 좀 과해 생각은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자체 사운드 좋다. 뭐 나보고 사란 이야기야 지금? 좀 이상해지지만 사람 이런 느낌.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이 기타 욕심 나거든요. 욕심이 안 나는 기타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 저는
심지어 넘버도 시리얼 넘버도 100대 중에 70번대야. 7 숫자도 좋고. 070이야, 070. 근데 은총 씨가 이제 저거 새빨간 그 빨검은 있잖아요. 빨검 네. 쉑터. 그 파검까지 있으면은 이거 뭐 공연 때 딱딱 놓고 치면 태극기야? 태극 기타 얼마나 좋아. 애국자 같잖아. 좋습니다. 어느 기타를 더 오래 치느냐로 정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파랑 기타. 파랑 기타 한번 열심히 쳐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으로 가서 이제 두 개 비슷한 컨셉으로 연주를 해보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제 뭐 이런 레코딩이나 이런 좀 모던한 장르에 잘 어울리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스트 모던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부대 레코딩 타임.